내 한계를 왜 남들이 결정하지? 세상이 주목하는 그녀의 성공신화 여전사 트레이닝 RPG 게임 파이터 퀸 지금 다운받으세요. 근데요 부장님, CD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 인정카피님은 홍카피님 왜 회사 나가는지는 모르시죠? 몇 년 차지? 저 8년 차예요. 이 일 계속하고 싶어? 네. 저는 좋아요, 카피 쓰는 일. 좋아한다? 카피 쓰는 걸? 네. 어릴 적부터 꿈이기도 했고. 그럼 어릴 적부터 진로를 잘못 잡았네.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지. 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지. 홍카피. 얘 그만 쓰고 딴 일 찾아, 홍카피. 어서 와. 앉아.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그래. 더해서 상무 자리까지 걸고. 제일 큰 광고주 담당하는 CD가 승진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지약인지 보약인지는 먹어봐야 알겠네. 혹시 명분 쌓기용 PT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PT는 승패를 조작할 수 없지만 내부 비딩 승패는 최상무가 결정하니까. 아. 외통수네. 일단 PT는 이기고 생각해야겠지? PT를 이긴다고 해도 이게 될까요? 최상무님 라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보수적인 VC그룹에서 여성 임원은. 미리 단정 짓지는 말자. 팀원들한테 전해줘. 시간 속 난 길을 잃은 나이가 돼. 깨고 싶지 않아. 날라가는 소리도 하고 앉아있네. 이 PT가 얼마나 중요한 PT인지 몰라? 저 시디님, 그래서 최대한 5G ICT 통신의 미래로 준비했는데. 라스베가스 CES 행사 홍보 영상 만들 거야? 그 기술 누가 쓰는데? 결국 사람 아니야? 기업이 가진 기술? 그 잘난 척 왜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데? 어? 붙이려다 버린 방향인데? 최상무 총회 받는 권시디 팀 적당히 이겨서 될 것 같아? 압도적으로 이겨야 상부 자리! 디디님 다시 하겠습니다. 어, 저기요! 아, 시디님. 설명해봐. 미래 기술, 통신혁명? 저는 그런 거 싹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기계가 통화해요. 사람이 통화하지. 그래서 미래 통신은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진 시대라서 사람의 시대라. 한 부장. 예. 집에들 갈 수 있겠다. 안들 구상하겠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고. 벽 가리고 카피들 전부 파쇄하겠습니다.
한부장. 예? 그거 파쇄하지 말고 거기 붙여놔. 여기? 응, 그래 여기. 도둑고양이가 쥐약 발린 고기를 덥석 물어갔네.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워크, 홈, 레저. 내 모든 생활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잘 봤어. 예. 다음 고시디네. 고시디도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확신에 차 계신데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아님 저희 팀 회의실에 들어와 보셨거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잠겨있는 회의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의실 잠가놓은 건 또 어떻게 하셨을까? 회의실이야. 다 잠가놓으니까요. 회의실 번호키 제 사비로 달았는데요. 제작팀에서 유일하게. 그만하고 대표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다 좋은 말들인데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다고. 마이크로 타겟 마케팅이 일상화된 시대에 나한테 효용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저런 거대 담론에 마음이 가세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언을 보고자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많은 혁명에도 한 번도 없었던 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통신입니다. 어떻게 정리됐어? 이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카페트 재질 좋네. 때깔 좋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그래. 미국에 전화해서 한나 이제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디님. 됐어요. 왜? 통신사 우리 보고하래?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실컷 즐겨. 지금은. 좋은 소식 있습니다. 알아? 진짜요? 뭔데요? 한국 들어오랬지?
대행사로 출근하는 걸로. 직책은 아마도 상무? 비서실이랑 통화하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임에 보기 좋겠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냐고. 이런 흙수저를 얼굴마담으로 쫙 깔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서로 좋잖아? 결정하셨습니까? 최상무가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아, 최상무 이 친구 항상 일 뒤끝이 후려. 그걸 왜 내가 전달해? 지휘체계가 바로 서야 회사지. 직구로 던져, 변호하고 말고. 상무가 상무한테 전달해서 해야 되겠어? 자네는 회장님 대리인이니까 그 입에서 나와야 움짝달싹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 나 여자 눈물에 약한데. 난 더 약해. 네가 뭐가 약해? 딸 키우잖아. 원래 임원이라는 게 임시직원 아닙니까?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고민하고 대답 주세요. 둘 중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 실망인데. 고아인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그게 무슨...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커.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 고아인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 나를 움켜쥐고 멀어져가는 널 잃을지 몰라. 야, 이게 끝이야. 사람이 언제 가장 온순해지는 줄 아세요? 글쎄, 패배했을 때? 그런데 그래야 살아남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생존은 필수니까. 세상엔 패배했을 때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역사를 만들어냈고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그 역사라는 거.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줘요. 네? 인사 파일이요? 그리고 회사 내규도. 아, 네. 왜? 또 광고주가 뭐래? 시디님, 인트라넷 아직 못 보셨어요? 뭔데 또?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과인 미친년이 뭐라고? 아 내가 왜 그런 결제를 해? 끊어봐. 슬슬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인사관리 파랑.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상무님 뜻은 알겠습니다. 하나, 한 번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만큼 관리도 중요한 게 회사 아닙니까? 제작팀 인사권은 제작본부장에게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상식 바뀝니다. 제 일이 상식이라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라서요. 제 일은 상식을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임원 승진하시자마자 일 이렇게 하시면 반발 나옵니다. 반발이라? 그게 무서워서 여지껏 알면서도 방치하신 겁니까? 제 영어 직함이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저는 인사부터 크리에이티브하게 갈 테니까 상무님은 매뉴얼하게 진행해 주세요. 관례대로. 야, 뭐해? 회사 규율이 무너졌네요.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일 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아니, 감독님,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알죠, 예. 한 부장님 말씀 잘 아는데. 보복이 드렸겠지? 아니, 상무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내가 제작 본부장인데 왜 CD들 눈치를 보지? 아, 그게... 1년짜리니까? 1년 있다가 교수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갈 거니까? 장 감독은 내가 교수가 어울릴 것 같아?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가 어울릴 것 같아? 상무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승질머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수 있겠어? 소문이 맞다고 쳐. 1년 있다가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간다고 치자고. 그 작은 대행사 대표가 일 몰아주면 CF 감독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쟤네들한테 술 사먹이면서 지저분하게 일할지 나랑 깔끔하게 일할지 장 감독이 계산기 돌려보고 결정해. 자,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빨아드셨던데. 잠시만요. 내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잖아요. 꺼내서 목을 내리쳤는데 멀쩡하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통제하시려고요? 지금은? 지금은 통제가 돼? 1년짜리 본부장인 거 다 아는데 머리 굵은 최상무 라인인 공채 출신 부장급들에게 내 말이 먹히겠냐고. 얘네들 데리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제작팀 둘로 쪼개진다고 했지. 얘네들 밀어내면 새로운 자리 생길 거고 그 자리에 비공채 출신들 승진시키면 걔는 다 내 편이야. 디바이드 앤 룰. 다 못 가질 거면 절반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야겠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독재자들 쓰는 그런 방법.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다고 잔인하다고 하나? 생존을 위해선 뭐든지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좋아요. 임원들을 다 설득했다고 해도 뭐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럴 리 없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니까. 뭐야 이거?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일단 좀 드러나 봅시다. 갑자기.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 골라서 이러는 그 이유. 아시잖아요. 쓸모없으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그런 곳 아닌가요? 이번 건은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임원회의 소집해 주세요. 임원회의요? 이게 통과될 것 같으세요? 제가 충고 하나 드릴까요? 네? 회계법인 출신 재무상무님 제외하곤 모두가 공채 출신입니다. 아시죠?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충성심이라. 그게 문제인데. 뭐요? 일을 능력으로 하지 충성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채라서, 누구 라인이라서 회사에 피해주는 일을 해도 승진시켜주니까 회사가 이 꼴 아닙니까? 상무님, 이 꼴이라뇨? 업계 1위인데 무슨 말씀이 과하시네요? 과하다고요? 이거 내일까지 써가지고 줘. 이건 뭔데요? 광고도 청첩장. 아니 지금 다른 건 때문에 바쁜데. 그리고 너는 그거 웨딩전 사진이니까 예쁘게 포토샵 해가지고 뷰티 광고 포스터처럼 만들어. 그걸 왜 제가 왜? 광고주가 결혼한다잖아. 그 정도도 못해? 아예 팀장님! 그러게 왜 유난을 떨어서 적고를 당해. 음부장 사내 정치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기억나세요? 그건 뭐 꼭 음부장 때문이라기는. 올해 들어 그 이직한 직원 내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딩만 약 350억. 여러분들이 입버하는 음부장 사내 정치질로 날린 돈이 350억. 그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라고요? 계열사 물량 제하면 광고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거야. 기업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VC기에 개판된 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어,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인사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고상무님. 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대표님, 이게 고상무 혼자 책임을... 그렇게 하세요. 승인합니다. 대표 권한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사모님. 고상무 이대로 두실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네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해버려서.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작 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임원이 무슨 신인 줄 알아? 멋대로 인사평가를 해버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겠어. 안 그래? 그렇죠. 예. 예. 오늘 하루도 쉽진 않겠어요, 최상무님. 뭐야? 뭐야 이거 아침부터? 아 전무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광고비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마케팅비 줄여라 어쩌라 한 거냐고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제정신이면 광고주한테 그런. 메일 봤어? 진짜야? 정말 광고주한테 그렇게 메일 보낸 거야?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출근 중인데. 봐봐. 야, 어머 벌써 대박. 야야 대박. 진짜? 금일부로 VC 기획은 두 가지 업무는 거절합니다. 첫째, 금요일 업무 지시 후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거부. 오랜만에 칼타는 불금인데 뭐 할 거야? 잠이나 자야죠. 차장님은요? 나는... 예, 대리님. 차장님, 우리 TBC 새로운 안들 좀 보내줘요. 혹시 언제까지... 아니, 뭘 물어봐요. 월요일 오전에 마케팅팀 회의 있으니까 그때까지지. 둘째, 광고주 개인적인 업무 지시 거부. 아, 네, 부장님. 우리 아들 논술 숙제 보냈거든. 네? 그거 기반으로 깔끔하게 다시 써줘. 네, 아... 제가 써드리기엔 좀... 에이, 카피라이트가 그런 것도 못해! 빨리 보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광고주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VC 기획. 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대행사... 아니, 회사 생활.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감당하기 좀 쉬운 걸로. 왜? 내가 감당 못할 짓만 벌이는 것 같아? 직원들 숙청하고 광고주 건드리고 회장 딸한테 막말까지 그렇게 해. 꼬리치는 개는 평화로울 때나 필요하지. 네?
사냥하러 먼 길 떠나야 하는데 꼬리 치는 개가 왜 필요해? 사냥엔 이빨을 드러내는 사냥개가 필요한 법이야. 사납지만 내 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든든한. 이게 무슨... 알려줘야지 내가 왜 필요한지. 아니 그래도... 한나 노래 내 말 잊지 말라오. 모습이라고 다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안 돼, 야. 주인보다 옆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싫어? 내가 그런 거랑 한 편을 먹어? 아 누가 한 편 먹으랬니? 그럼?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주인이 무슨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역시 간달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다니까? 이제 일 좀 하셔야죠. 가만히 계실래요? 아니면 뭐 좀 하시겠어요?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한시의 언론사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거기 써드린 대로 상무님 인터뷰하세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상무님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일종의 명린을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신에게 인간이 대항한 거죠. 그걸... 한나 상무님이 왜 수습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수습하면 사고고 한나 상무님이 수습하면 혁신이니까요. 수십 년간 업계 관행으로 고착되어온 불합리한 적폐를 회장딸, 즉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부회장이 차기 부회장? 출근 첫날부터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 제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오빠 강한수 부사장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강한나 상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시점도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이용당하는 기분이 있네요. 이용보다는 뭐 기브앤테이크가 적절하겠네요. 단어가 기분을 결정하니까. 고아인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다들 어떻게 생각해? 사실 아 좋아하죠. 진짜 쓸모없는 갑질이었으니까. 그럼 광고주한테 그렇게 보일래? 아님 고아인 혼자만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로 보이게 할래? 로비로 마중 나간다며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 오시면 내부 분위기 알아야 하지 않겠어? 대자보 포스터 만들어 붙일까요? 개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딸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낙하산이다 날로 먹는다. 재벌딸이 회사 와서 뭐 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일 해야죠. 이런 일이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구습, 악습 해결하는 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할 거면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회장님.
지금 인터뷰 중이시죠? 기자분들이 가실 때 배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나 상무님이 직접.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최 상무님 나랑 싸우려다 진짜 영린을 건드리게 생기셨네. 아, 네네. 이것들이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안내 좀 해드리세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저쪽입니다.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승질 한번 부려보시죠. 강한나 상무님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직접 보시니까 화나시죠? 광고주를 공격하는 제정신이 아닌 임원이 있어서 제가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야 돼! 이제 다 얘기해봐. 네? 뭐를? 숨기는 거 있잖아. 박 차장까지 나에 취급할 거야? 제가 추측한 바로는 고아인 상무가 눈치채고 한나 상무님을 로비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은? 광고주한테 보낸 메일 때문에 최창수 상무가 부른 것 같고요. 재밌네. 든든하다. 회사 임원들이 똑똑해서. 어쩌시려고요? 한번 타드려야겠네. 무슨... 최창수, 고아인. 요 상무나 불행이들이 나랑 썸을 타자고 하니까. 원하신다면 타드려야지. 뭐 단어는 부적절하지만 의미는 적절하네요. 밀당이 뭔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회사 생활 아주 재밌어지겠어. 두근두근하네. 속 태워드릴 생각하니까. 우원권 있잖아. TF팀 만들어서 가기로 했어. 요렇게 넷 모여서요? 워낙 어려운 꺼내기도 하고 아직 팀원들 배치도 못 받았으니까. 일단 뭐부터 할까요? 일단 기업 PR 광고 좀 모으고 해외 사례. 그건 아니지? 그치, 없죠. 이런 해외 사례는. 제가 우원 쪽 자료 모을게요. 그럼 저는 때깔나는 레퍼런스. 그래, 일단 해보자. 뭐 광고주가 뭐라도 던져주겠지. 그쵸. 저희가 드릴 건 없습니다. 기업 PR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다고요? 네. 브리프도 없이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PT 기한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레퍼런스 편집 불가능한데요? 키 카피와 키 이미지만 제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나 진짜 미치겠는 사람.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응? 두 분 다 실력은 업계 최고라고 하던데요. 그거 말고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 테스트. 그게 뭔데요?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등 한번 긁어보게 하면 알겠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빠이빠인지. 그게 무슨...
우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기는 편, 우리 편.